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인데, 제 13차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간 한 주간 크게 뭔 변동사항은 없었죠. 자, 지금부터 난초 여행, 13차 난처 여행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골든아이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었죠, 그죠? 쭉 진짜 많이 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니십니까? 가지고 있었던 대주인데 올해 이래 다 피고 나면 내년에 이래 꽃필 때 대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또 신화를 한번 따라봐야죠. 여기 앞에 옆에는 찬타분이에요. 꽃, 이 전시에서 딱 맞춰가지고 꽃이 많이 피겠네요. 여하고, 여기는 대붕이랍니다. 대붕, 덴드로빈 대붕. 참 꽃이 4배치로 아니었습니까? 참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펠리움 두진석고기입니다. 쭉 끝까지 늘어오는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주 한 20몇 년 전에 아니었습니까? 25년 전에 제가 구안종인데 요즘 이거처럼 그렇게 상쾌하게 향은 나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골든아이야 멋지게 피었죠. 단봉석고기입니다. 억수로 많이 피었죠. 그 억수로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억수로 많이 피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부작을 할 때도 부작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는 그냥 해가지고 하는데 앞쪽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하니까 운치가 두 배예요. 두 배이기 때문에 향도 낮에는 엄청 진하게 났었습니다. 진짜 노랑나비가 한 마리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완전히 막 대공하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베리어랍니다. 프리몰륨 보존석 고기요. 꽃이 앞에 뒤에도 이게 하나 또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 전시회 때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수명이 조금 자릅니다. 여기는 노빌 덴드로빔 노빌 쿡소니에 이게 이제 세리페탈처럼 보이는데 잎에 페탈에 이래가지고 잎에 하고 똑같은 무늬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멋있게 들어가 있죠. 덴드로빔 노빌 쿡소니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크게 대주 진짜 한보따리입니다. 지금 신화 올린다고 살이 빠져서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에 몸 회복을 할 거예요. 신화 많이 올랐죠. 많이 지금 그동안에 많이 자랐죠. 닌델레이 흐드러지게 피었죠. 엄청 피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노란 꽃 위주로 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너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나 밖에 바깥이 밝아가지고 이 해가 지으니까 또 조금 그런 면이 있네. 덴드로비움 노빌인데 끝에만 살짝 물이 드는 거예요. 여도 노라 해가지고 참 향이 진짜 강향이 납니다. 강향이 나고 요거는 내려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온시디움 속인데 꽃은 한번 봐보세요. 온시디움이에요. 온시디움인데 잎은 예, 통대예요. 그죠? 온시디움 속에서 이런 꽃이 멋지게 피네. 역광이 돼 가지고 바깥이 밝으니까 잘그 화면이 받아주지를 않네요. 실내리 하는데 이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실내리 하는데 진짜 멋있게 이래가지고 비또 향도 있습니까? 아삭하게 향이 멋지게 납니다. 저는 해가 지면은 더 영상이 잘 찍힐 거라 잘 이래가지고 더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오히려 다음에 할 때는 저쪽에 커튼을 올려놨고 있습니까? 촬영을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뭐 노빌 천지예요. 이 아이도 이게 잎에 무늬를 보시는 것 보면 잎이 덴드로비움 삼강중투여 가지고 무늬예요. 무늬에서 이래가 덴드로비움 노빌인데 무늬가 나온 걸 해가지고 꽃들 피우니까 뭐 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편수국입니다. 납작하게 붙어 가지고 편수국인데 요는 아이들도 덴드로비움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만 가서 한개 이래가 수집을 해와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요 지금 한간에 이래 가지고 금지에 알바 노빌 알바라고 파는 건데 판매하는 건데 노빌 알바 아닙니다. 이게 그냥 덴드로비움에서 1차 그걸 해가지고 노빌처럼 그냥 나온 거를 덴드로비움 알바라고 해가지고 판매하시는데 알바 아니에요. 녹든 겁니다. 보통 보면은 딱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조그만한 데서 어떻게 이렇게 꽃들 많이 달았을까요? 넬리아 교배 중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아시는 분 되시면은 뭐 조금 뭐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전시회 때는 진주에 코로나가 너무 극심합니다. 진주에서 여기 부양란에는 진주하고 조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진주 사천 계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생방송 보시고 아니십니까? 여기 참여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오셔도 주민등록증 이래 가지고 받고 이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출입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허드러지게 피었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아마 조금 없을 거예요. 이게 팔피브레라고 사각습곡인데 종전인자 이런 거하고 꽃들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의 팔피브레처럼 해가지고 사각이라도 노란 꽃하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일반 꽃하고 다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틀릴 거예요. 긴기야 세미알바입니다. 아, 여기 비프나리아. 그죠? 예쁘게 피었죠? 니트기 흐르름 나팔순 석곡입니다. 자, 여기 스키 내립니다. 스키 내리고 완전히 한바구리 피었습니다. 보이시죠? 한바구리 피었습니다. 폴리차야가 이제 지금 꽃이 피어주네요. 꽃이 피어가지고 요 아이들은 특징을 안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아래에서 요렇게 피기 때문에 꽃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것도 꽃 수명은 오래 갑니다. 많이 피고요. 초록꽃처럼 그렇게 핍니다. 노벨료입니다. 프리몰리움 나왔어. 계란 일명 계란 후라이라고 하는 건데, 금체석 고기에 노빌. 요 아이들은 좀 진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 오셔서 보면, 직접 보면은, 진짜 카메라가 다 잡아내지를 못하는 생이에요. 여기에, 금체 노빌은 요 안에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약간 이렇게 났는데 노랗게 남으면 근처에 노빌이 아니에요. 노빌 알바가 아니에요. 멋있죠? 이게 저희들이 조금 가을 겨울에 물을 안 줘가지고 꽃도 많이 자라는데 하수형으로 거의 다 처져 덴드로빔이 다 처져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시나바리는 4배째입니다. 꽃 크죠? 여기에 꽃이 지금 다 피었을 때한 7cm 정도 됩니다. 여기 시나바리나 꽃 원자 고거 하고인데 꽃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시나바리나 하고 여기 보시면은 꽃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꽃 크기 많이 차이 나죠. 색깔도 요 사배체가 아주 이래 가지고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요쪽에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색깔이 조금 하이든가 저쪽에 보다 조금 못합니다.
덴드로노빌 세미알바입니다. 깔끔하죠? 여기에 보면은 커드리칼라입니다. 조코엔시스 색깔 멋있게 들었죠. 안에 한번 봐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BM상을 받은 나인데 BM상을 받은데 저희들은 가격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모닝글로리입니다. 밑에 그 립에 진짜 실패줄 그 선명하게 들었죠. 쫙 들어가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노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카메라가 색상을 다 못 잡아내네, 내가 보니까. 밀리리. 여기에 보면 아도니스 물방울이에요. 아도니스 물방울인데 야도 꽃이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두릅내하고 저 안에도 아직도 오그라는 꽃들이 피어 가지고 있네. 넬리아죠. 야, 이놈도 아니었습니까? 정말 꽃 많이 피었습니다. 붉게 해가지고. 꽃이 저번에 내가 이렇게 그 한 꽃이 한 40송이 정도, 예, 다 피면 40송이 정도 될 것 같아. 예, 누데마니아 티포입니다. 시나바리나하고 야 뭐가 교배가 됐더라. 아, 잠깐만. 시나바리나하고 시나바리나하고 플라바하고 교배가 됐네. 그런데 이게 색깔이 시나바리나에서 약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요 아이들이 플라바예요. 플라바 꽃들은 요런 식으로 핍니다. 멋있죠? 한 일주일만 빨리 했으면 이 아이들도 전시에 참가를 했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노빌리오입니다. 나가라 퍼펙션입니다. 자, 저쪽에 전시장으로 한번 오늘 난초 여행 물주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히비커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꽃이 많이 피었네요. 세상에 이 정도 큰 히비커스 보셨습니까? 올해 요 무차별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그걸 많이 할 거예요. 꺾꽂이를 많이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요거는 제가 거의 다 드리도록 많이 내가 꺾꽂이를 하겠습니다. 한 100개 이상 꺾꽂이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샀던 팔송이인데 팔송이도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까? 멋지게 뽐내주네요. 그렇죠.
이 아이도 이래가지고 전시회 때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제대로 안 했으니까 피지를 안할것 같아가지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참이 날짜 맞추는 게 굉장히 아니십니까? 막 조금 그렇네. 이게 조금 그 하면 안 했으면 쭉 피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이래가지고 요즘 날씨 기상이 많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늦어지네요. 와, 여기 뿌리 나오는 건 뿌리 나간 거 한번. 이래도 지금 2년간은 지금 꽃이 안 피고 지나갔습니다. 2년간 이래가지고 꽃도 안 피고 넘어갔는데, 아, 드디어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신화 나겠죠. 노빌리오인데 기대만큼은 꽃이 안 피었습니다. 안 피고 뭐 거의 다 신화로 많이 돌아가 버리고, 이거 그래야 하나 콩칼라야. 기대만큼 그렇게 꼭썩 꽃이 많이 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카메라를 잡아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서 이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물 붓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어떻게 되었는 거는 모르겠는데, 올무님하고 초록 부모님은 카페에 한 번씩 올려주셔가지고 그래 하는데, 부양에는 이제 요렇게 조금 해가지고 수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요쪽에는 반대편에 여기에 보이시면 신화 보이죠? 신화가 요렇게 났습니다. 나고 그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이지, 부양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물을 주신 분들은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아직까지 부양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죠? 얘기 되면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또 참가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정말 아니십니까? 이 부양에 믿음이 간다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꼭 방법대로 하면은 건강하게 우크라이나 아들이 꽃들 피게 될 겁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물줄때 요거 하나 컵에 담가 가지고 요 컵에 요거 그 우리 부양에서 제조한 테이프에 만들어 가지고 이물 부어보겠습니다. 한거 요렇게 해가지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물을 담가 가지고 이래가 했습니다. 물이 조금 이게 퇴비가 우려나온 게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요걸 요대로 또 부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화가 예를 들어서 한 1cm라는 한 3cm 이상 났으면은 물량을 조금 넣게도 될 거예요. 넣게도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온도도 따시해지고 이래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위에서 아직까지 주는 거는 아직까지 물이에요. 물이고 잎이 아마 지금 심하게 쭈글거리고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잎이 심하게 쭈글거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래가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물을 어느 시기에 많이 주라 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 하고 요거는 여쭈로 제껴 놨고
먼저번에 이래가지고 하신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처럼 밸브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면은 얘는 물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잎도 쭈글거리는 현상이 없고 보통 보면은 여기는 잎이 벌써 이렇게 뭐 탈수 증상 비슷하게 쭈글거린다 아닙니까? 그죠? 쭈글거리는 거 이런 거는 물을 안 줘서 고통을 많이 줬다는 것 뜻이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막 이 우동처럼만 있으면 우동뿌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내는 거야. 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뭐 제가 물을 많이 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물을 주는 거를 쟤는 이래가지고 물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인데, 방송이니까 아니십니까? 방송이니까 주겠습니다. 쟤는 이 정도 되면 물 안 줍니다. 물 안 주고,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여기에 요 정도 큰 분에서는 2컵 정도, 3컵 정도는 막 그렇게 주고, 우리가 여기에 했던 제일 부양의 중간분, 그죠? 중간분에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벌써 신화 2개 물었습니다. 2개가 나왔죠? 이 한 밸브에 여기 밸브 4개짜리에 세 밸브에 신화를 저희들은 벌써 2개를 물었습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 컵 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올해는 요번에는 물을 좀 많이 준다 했으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컵 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요 섬에 들어가도록 두고 여기 또 요쪽에 붙겠습니다. 붙고 요 아이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이제 신화가 한 1-2cm 아니겠습니까? 1-2cm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물을 한 컵 정도만 주고 그죠? 여기도 한 컵 정도 보통 컵이라는데 또 종이컵에 부양 큰 대자에 한 컵 반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물을 말리 나니까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요 놔주고 요쪽에 절체매 이제 부었던 아이 요 아이들한테 나머지 물 다 부어 주겠습니다. 이 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도 다 들어갔네. 여기 이제 또 다시 부어 보겠습니다. 부어주고 이렇게 해본 결과를 부양 카페나 이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하고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씩 점검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올해 뭔가 크게 지금 많이 변화가 보일 거예요. 어떤 분들 벌써 이제 그런 변화가 많이 보인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한 40년간 이래가 양란을 재배했던 그런 노하우를 한번 믿어봐 보세요. 믿어보시면은 충분하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가는 충분하게 요는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 13차 난초 여행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저녁이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